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공중 콤보를 익힌 라이너의 잔디밭 모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구강. 아, 여기에 진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격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잡혀간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왕이 자신의 전함을 타고 와서 이쪽에 진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앞쪽에, 이것은, 자기 마을을 지키겠다, 이건가? 좋습니다. 가도록 합시다. 이놈들. 마법을 씁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는 무슨 저 녀석은 뭐 하는 걸까요? 아, 이를 보스인가? 보스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마법사? 뭐 이런 느낌? 뭐지? 굉장히 강력한데? 제가 집중하고 있느라. 폭탄 한번 써볼까요? 폭탄! 잡았습니다. 힘들군요. 쉽지 않군요. 저건 뭔가요? 싸우는 거야? 던집니다. 그리고 저 회오리 마법 같은 거 너무 기분 나빠요. 진짜 완전 별로예요. 애들 막 던져요, 저를. 엄청 쏜다. 네, 앞으로밖에 쏘지 못하는데 뒤에서 공격하니까 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네요. 아, 공중콤보 이렇게 넣는 거구나. 공중콤보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지? 이거 부술 수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안 깨지네요. 그러게요. 본격 마인크래프트. 안 깨. 그냥 갑시다. 아, 올라가는 거였어. 굳이 붙을 필요 없었어. 어, 잡혀갑니다. 어, 이번엔 무슨 악의 마법사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리치 같은. 저 바깥에 있는 녀석 아까 예 저랑 싸웠던 녀석 이제 저 물에 있는 녀석 좋습니다. 어 좋아요. 슬라임 네, 슬라임들은 너무나도 귀엽지만 저는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슬라임. 슬라임 잡기 되게 귀찮아. 어 좋아요. 아 이 녀석이 보스. 일단 체력부터 회복하고. 어 혀로 한번 핥아주는군요. 어 엄청 아프다. 응가를 싸고요. 독데미지. 어, 아프네요. 엄청 아픕니다. 아, 응가. 네, 하지만 이겼어요. 저는 이길 수밖에 없죠. 물약이 있기 때문에. 훈 녀석 동물이 되었네요. 어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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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는. 와 신난다 신난다는.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힘 방어력 갑시다. 산업성. 여긴 뭘까요? 뭐야? 당신은 이 문을 부술 만큼 덩치가 좋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내 덩치가 뭐가 어쨌단 말인가. 안타깝다. 아, 질 수밖에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저쪽에 여자가 있는데. 아, 내 여자를 버리고 가야 되다니. 안타깝네요. 좋습니다. 이거 많이 사야 돼. 한 다섯 개 정도. 자, 이번 화를 여기서 끊기에는 너무 짧으니까, 예, 한 곳 더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갑시다. 구강폐하가 이번엔 기병을 이끌고, 아, 기병이 아니라 혼자 말을 타고, 예, 무슨, 싸우고 있네요. 역시, 왕국 정규군다운 모습이네요. 그죠? 왕국 정규군이 가는 길에 저런 이상한, 네, 구강폐하의 말은 제가 타겠습니다. 요시! 우리 요시, 요시 찡! 나를 따르라! 내가 선봉의 설터이니! 나를 따르라! 우리 구강 잘 싸워요. 구강폐하가 좀 싸우시네요. 싸움 좀 해본 솜씨인데, 솜씨적이 좀 놀아본 솜씨. 네, 솜씨적이 좀 놀아본 솜씨. 저게 바로 솜씨적의 놀아본 솜씨입니다. 네. 지구 끝까지 때리고 가주마. 지구 끝까지. 지구 끝까지. 뭐 벌써 쓰러진 거야? 네, 구강폐하를 모시고, 전쟁을 하는 게, 뭐야? 타야 돼? 이럴수가. 나의 요신은. 좋아요. 가자! 나를 따르라! 이럴수가! 제다이잖아, 제다이! 말도 안 돼! 제다이라니! 메이비 포스 비 위드 유. 포스가 함께 하리니. 제다이의 라이트 세이버를. 제다이의 라이트 세이버. 이 사람들 제다이입니다. 네, 스타워즈를 보신 분들만 저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죠. 메이비 포스 비 위드 유. 네, 제다이들이 사용하는 라이트 세이버. 본격 스타워즈. 아, 시스 로드 편일지도 모르죠. 시스의 사악한, 포스의 어두운 면을 손에 넣은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가자. 좋아요. 병력을 이끌고 성으로 진군하는 제가 바로 기사대장입니다. 우리 흑누나. 아, 잠깐만, 우리 편 다 죽었어. 어떡해. 이럴수가. 나 같은 장수도 있단 말인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어떻게 먹어? 못 먹네. 아, 이거 부셔야 먹을 수 있구나. 빨리 부숴서 먹자. 잠깐만, 이거 먹고.
먹고 나서 얘기하자 우리. 나 이거 좀 먹어야 돼. 케이크 좀 먹자고요. 오케이. 아우. 좋아요. 얘는 못 살리는 거죠? 좋습니다. 부하들을 모두 사지로 끌어들여서 모든 부하들을 다 죽게 만들. 저는 기사대장 자격 상실이네요. 어허. 검술이 역시 제다이의 검술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분화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유파가 있고요. 조금씩 게임에 익숙해져가는 라이너의 모습. 좋아요. 갑니다. 아가씨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 콤보. 오, 공중 콤보에 맞고도 살다니. 이 녀석들은 맷집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커패야겠다. 이 정도면 죽겠지. 어우, 강해. 어허, 살았어. 좋습니다. 예, 비록 놈들이 강한 건 사실이었으나 저의 상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스베이더를 만났습니다. 거의 펠퍼틴 정도의 위력인데? 과연 포스의 힘으로. 대단합니다, 다스베이더. 접근조차 불가능해. 와, 대단한데요? 덤벼라 시스로드. 제다이의 이름으로 너를. 좋아요. 이놈의 시스로드 굉장히 바닥을 많이 쓰고 있군요. 하지만 이런 걸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무가내로 쏘고 있구만. 뭐야? 하하. 내 놈에게도 약점이 있었군. 이제 마구잡이를 쏘는군요. 적의 포격은 대단했지만 저의 상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런 거 맞아줄 이유는 없어요. 폭탄을 마구마구 던지기 시작했네요. 이 녀석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저긴 가운데 있으면 안 맞는 건가? 패턴이 지루해요. 지루해. 이거 먹어놔야지. 혹시 모르니까. 지루한 패턴입니다.
이런 지루한 패턴의 반복이라니. 뭐 하는 거야? 하하. 답답해. 지루한 패턴이야. 뭐야, 못 피할 뻔했다. 좋아요. 좋습니다. 바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바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다음은 없는 건가? 아, 저 친구 할 줄 아는 게 바닥밖에 없다 보니까 바닥에다 그림 그리는 것밖에 못해요. 답답하네요. 정말 이게 뭐람? 아 참. 한 대 맞았어. 이럴 수가, 이런 창피할 때가. 아, 날아오는 탄도에도 맞으면 안 되는구나. 날아오는 게 바로 들어갔어. 저 친구 뭐예요? 뭐 저런 새로운 악상이 떠오르기라도 한 건가? 뭐 저런 연주에 몰두하는 보스를 보았나? 뭐야? 자기가 무슨 모차르트라도 되는 거야? 모차르트도 아닌데 왜 저렇게 피아노 앞에서 나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음대 실기라도 보나? 아, 잡았군요. 좋습니다. 자, 우리 흙 누나를 구하. 아니, 혹시 동생이세요? 아니, 도와줘야 되는. 도와줘야 되는데 좀 무섭게 생기신 분이라. 죄송합니다. 조금 무섭게 생기신 분이라서 제가. 이야. 간다. 구해주는 척. 구해주는 척에 진짜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뭐지? 말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뭐지 이게? 아, 얘네를 던져서 머리를 맞춰. 아, 얘네를 쓰러뜨리면 돼. 되게 쉽네. 되게 쉽네. 결국 마차에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런 데미지로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죽은 거예요? 이게 뭐야? 죽은 거예요? 세상에. 죽다니, 이럴 수가. 이게 뭔지 몰랐는데 죽었습니다. 행렬. 결혼식 망치기. 아, 여기는 뚫렸고. 요 행렬을 다시 해야 되는 것 같네요. 네, 여기 따라가는 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폭탄은 그냥 피하면 되는 건데. 네. 네, 이렇게 가뿐하게 잡으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가뿐하게 잡으면 되는 거를. 폭탄을 괜히 뭐, 한 끗 차이로 피해보겠다고 폼 잡다가 이런 문제를 끌고 오고 말았네요. 네.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주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렇게 피해주면 되는데, 요거 한 끗 차이로 피해보겠다고. 어우! 뭐야 이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저 녀석은 예전에 만났던 친구잖아요.
눈에서 빔! 이럴수록 눈에서 빔이라니. 저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 저거 어떻게 해? 저거 내가 어떻게 피해야 돼? 쟤랑 싸우는 거야, 설마? 아,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잡았다. 아! 이럴 수가. 좋아요. 또다시 슬라임들이 있고요. 슬라임과 제다이.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조합이네요. 얘는 강아지인가요? 좋습니다. 아, 늑돌이? 아, 제가 바로 늑돌인가 봅니다. 그냥 해본 말입니다. 자, 뒤쪽엔 제다이, 앞쪽에는 일반적인 적, 그리고 골드. 내 골드, 내 골드. 이 못된 놈들. 그래도 챙겼어, 골드. 결국 이놈들이 다 한패였다는 뜻이네요. 제다이랑 전부 다. 아픕니다. 이놈들이 강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여기에, 아. 아, 이런 걸 다 쳐봐야 되는구나. 이제 알았어. 아하. 어우, 예. 어머나. 네, 제가 지금 좀 집중하느라, 콤비네이션에 집중하느라 다소 말을 못하고 진행한 점, 사과드립니다. 마법 능력치가 올라가면 공격 거리랑 데미지가 증가한다. 오, 여긴 바닥이군요. 네, 용암이네요. 참 귀엽게 잘 만들어진 용암이로군요. 좋습니다. 용암은 천천히 지나가면 되는 거죠. 라라라라라라. 요 정도는 내가 부술 수 있지. 좋아요. 신문을 읽고 있었어.
아 이런. 아직 제가 자 경험치가 아직 많이 남아서 네 안정적으로 잡겠습니다. 경험치가 아직 많이 남아서 혹시 음식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건 뭐야? 아니죠? 음식을 그냥 갑시다. 할 수 있어요 남자답게. 못할 것 같아요. 먹어 먹어 해먹어. 아 이제 더 이상은 체력 회복 아이템이 없습니다. 보스전에서 죽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제 곧 레벨업도 다가오고 있고요. 됐어. 어 이런 이 영상이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가 이렇게 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갑시다. 어우 이 스테이지는 약간 지루하다. 이 제다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라이트세이버도 안그래도 짜증나는데 너무 지루해. 구성이 너무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스테이지라도 좀 뭔가 다른 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됐습니다. 사과 고맙고요. 오 새로운 녀석이 나왔네요. 네 아이템은 요걸로 가도록 하고요. 자 드디어 보스전인데 아 제가 저 친구의 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 친구가 화내는 것도 전 이해가 되고요. 사실 이 친구랑 심하게 싸울 생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네. 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전혀 경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친구로군요. 아이고 아이고 어 아까는 지나갔었는데 말이죠. 자 마법 네 요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외눈박이 도깨비 요새를 제가 깨지 못했는데 여기서 영상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이템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